자, 쟁합을 보겠습니다. 쟁합은 뭐죠? 다투는 거죠. 다툴쟁자죠. 다툴쟁. 자, 쟁합하고 투합 있어요. 자, 여기 쟁합하면 다투는 거예요. 다투는 거. 투합하면, 투합은 뭐죠? 투기하면 누구예요? 투기하지 말라. 투기는 뭐죠? 칠거지약이죠. 투기라고 하면은 뭐죠? 투기는 칠거지약이니까 이건 여자 입장에서 본 거예요. 여자 입장. 예를 들어서, 갑목하고, 갑목하고, 아니, 갑목이죠. 갑목하고, 기토가, 자, 합을 하는데, 이 사이에 기토가 하나 더 있다고 가정할게요. 이게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갑목이 이렇게 있고, 기토가 있고, 갑목이 있어요, 이렇게. 이걸 갖고 예를 들을게요. 자. 자, 이거를 예를 들면, 자, 갑목은 남자겠죠. 정관이니까. 기토는 뭐예요? 여자겠죠. 그러면 여자가 둘이고, 남자가 하나예요. 그러면 서로 남자를 하나를 차지하려고 여자가 다투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기토가 여자죠. 남자가 둘이에요. 남자 둘이서 여자 하나를 다투는 거. 여자 둘이서 남자 하나를 다투는 거. 어느 게 쟁합일까요? 이게 쟁합이겠죠? 경쟁하는 거. 남자 둘이서 하나를 차지하려고 하는, 여자를 하나 차지하려고 하는 게 쟁합인 거고, 여자 둘이서 한 남자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투합. 서로 합을 투기하는 거죠. 그 투합은 우리가 이제 여성에게 투기하지 말라. 칠거지하게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둘인 걸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한번 설명이 맞는지 밑에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갑자기, 이거 설명하다 말고 갑자기 떠올라서 이렇게 해본 건데, 어쨌든 한번 이걸 놓고 맞는지 설명해 볼게요. 여자가 둘이고 남자가 하나인 경우가 투합이고, 남자가 둘이고 여자가 하나인 경우가 쟁합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볼게요. 자, 연, 그러나 또는 그러한 이유로 우, 또, 유, 쟁합. 쟁합이 있고 투합이 있어요. 투합지설. 설이라고 하는 것은 학설. 뭐 여러 가지 뭐그 뭐죠? 그 이론. 여러 가지 그런 합이 있다. 학설도 있으니 쟁합이라는 것과 투합이라는 그런 학설도 있다. 무엇에 있어서 합이 잘뭐뭐 되고 안 되고 따지는 문제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그 말이죠. 하야 어찌된 영문인가? 여 가령 양신 합병. 아, 이걸 신금으로 들까요? 같은 소리인데 신금? 아, 그냥 할게요. 자, 신금을 기토로 보면 돼요. 자, 여자인 거죠. 양쪽에 신금이 두 개가 합병, 이 병화 하나하고 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또는 양정합임요. 그다음에 여가 임수가 하나가 있고 정화가 두 개가 있는 거죠. 이런 지류, 이러한 유, 이러한 물이 그 말이죠. 예를 들어서 갑기 합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은 자, 두 개씩 있는 건 뭐예요? 음이죠. 신금, 정화, 을, 양, 그 다음에 을목, 그 다음에 기토,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계수, 이런 거겠죠? 이런 것은 일부, 하나의 남편과 하나의 남자와, 불치, 장가 가지 않는다. 그 말이죠. 장가 가지 않는다. 장가 둘치니까, 이처. 두 명에게 장가 갈 수가 없다. 그러면 한 남자가, 두 명에게 장가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일녀 하나의 여자가 불배 이부 하나의 여자가 두 남편과 짝하지 않으니 두 남편과 짝하지 않으니 소위 그러한 까닭에 유쟁합 투합지설. 그래서 이러한 까닭에 투합쟁합이라고 하는 그러한 설이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도 각기압도하고 이렇게도 각기압도하고. 또 이렇게도 각기압도하고 이렇게 각기압도하면은
감옥 입장에서 보면은 두 명의 여자를 아내로 두고 있는 거고, 기토 입장에서 보면 두 명의 남편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우리 중원을 인정하고 있지 않잖아요. 민법상. 그냥 일부 일처제잖아. 일부 일처제. 일부 다처제, 다처 일부제. 아니, 일부 다처제, 그 다음에, 아니, 다부 일처제. 이런 식으로 배우자가 이런 경우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니. 그 말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쟁합이니 투합이란 말이 그런 학설이 나오게 된다. 련. 그러나, 도저. 이거는 이제 마침내, 결국에는 그 말이에요. 종. 끝끝내 유합이. 합의에 합하는 뜻이 있다. 단, 정불전이. 그렇지만, 정은 전이라지 않다. 다만 단자죠. 정은 부전. 오로지 한 곳에만 전이라다. 한 곳에만 쏟지 않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마침내 합할 뜻이 있으나 다만 정이 전이라지 않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쟁합이니 투합이 하게 되면 합이 된다, 안 된다? 합이 되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이 남자 입장에서는 이 여자 눈치도 봐야 되고, 저 여자 눈치 봐야 되고, 남자 입장에서는 이 남자도 눈치 봐야 되고, 저 남자 눈치 보면 완벽하게 합을 해서 뜻을 마음을 합칠 수가 있겠어, 없겠어요?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이 정이, 마음의 정이 부전. 오로지 전자는 뭐냐면, 오로지 한 남자, 한 여자에게만 오로지 쏟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죠. 마음을 한 곳에 담을 수가 없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여기 보면, 자, 기토가 갑목과 합하려 하나, 기토 옆에 또 다른 갑목이 버티고 있으면 이를 쟁합이라여 합이 되지 않는다. 기토가 있고 갑목이 두 개인가요? 갑목이 두 개. 자, 요게 쟁합이겠죠. 아까 말씀드렸죠? 남자가 둘이고 여자가 하나면 남자들끼리 싸움은 다투는 거. 이게 쟁합입니다. 아까 제가 맞게 설명했죠? 혹시 틀리게 설명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기토가 갑목과 이만큼 가져올까요? 자, 기토가 갑목과 합하려 하나, 기토 옆에 또 다른 갑목이 버티고 있으면 이를 쟁합이라 하여 합이 되지 않는다. 결국 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처럼 쟁합은 합을 다투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 개의 양이 하나 또는 두개 이상의 음과 합하려고 다투는 것을 의미한다. 쟁합은 천간끼리 다투는지 또는 지지직 다투는지에 따라서 천간쟁합과 지지쟁합으로 나뉜다. 갑목이 기토 정제를 쓰는데 기토가 다른 위치에 갑목과 합하면 정제는 그 작용을 잃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버리면 이 갑목에 있어서 기토는 역할을 한다, 못 한다? 못 한다. 왜? 이미 다른 남자 합을 해버렸으니까 이 갑목에 있어서 기토는 더 이상 정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투합이겠죠. 여자가 많은 거겠죠. 한 남자를 두고 여자가 다투면 투합. 이렇게. 쟁합과 비슷한 것에 투합이 있다. 투합. 투합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의미. 자, 기토가 여러 개가 있죠. 여러 개 투기하는. 투기는 이제 여성이 한다고 보고. 여성분들한테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어쨌든, 우리가 애우기 쉽게 얘기하려면, 근데 우리 조선시대 칠거제약 중에 하나가 투기가 있어요. 칠거제약을 저지르면, 이유 없이 집에서 시댁에서 쫓겨난다. 뭐 남편에게 버림받는 듯 된다. 이런 논리인데 어쨌든 투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남자에게 다른 여자가 생겨도 투기하지 마라. 그 이야기로 보면은 이제 이해가 되죠. 이건 여러분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렇게 투합이 되면 여러 개의 의미 하나 또는 두 개의 양과 합하려고 다투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갑목의 경우는 갑목의 양 옆에 두 개의 기토가 이렇게 있는 경우 이것은 투합이라여 합의 작용력은 인정해준다. 뭐 이건 합을 인정해 줍니까? 자, 쟁합은 아까 합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합이 안 된다. 근데 이거는 투합의 경우는 합의 작용력은 인정해 준다. 실제 생활에서 남자는 여자 2인을 거닐 수 있지만 여자는 한 집에서 두 남자 둘과 함께 살수 없는 이치와 비유해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빠르다. 이건 이해가 되죠? 자, 보통은 자, 남자가 두 여자를 거느리는 경우, 두집 살림하는 경우는, 종종 있어요. 그런데 여자가 두 남편을 거리고 사는 경우는 아직까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합이라고 볼 수가 없지만, 이런 경우는,
투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양원석, 김동완 선생님 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정합과 투합은 쌍합과 같은 뜻으로 한 사람을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형상으로 이래 볼까 저래 볼까 두 가지의 마음이 있어 매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산란하고 골치만 아픈 상태라 진퇴가 분명하지 못한 게 특징이다. 그렇죠? 신경 쓰이기만 하고 피곤합니다. 그런 이야기,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투합은 청각끼리 다투는지 또는 지지끼리 다투는지에 따라서 청간투합과 지지투합으로 나뉜다. 자, 한번 볼게요. 원문을 볼까요? 만약에 이양합, 만약에 두 개의 합으로서, 그렇죠? 둘로서 합을 하고 있는데 격위, 그 자리를 막으면 즉 전무쟁투, 그러면은 쟁합이나 투합이 전혀 없다. 사이에 누가 막아버리면 당연히 없겠죠? 가령 경호, 을미, 갑자, 을의 양을 합경, 양쪽에 을이 경금과 합을 하는데 갑목이 사이에 갑목 일주가 막아버리면 이런 경우는 합이라고 볼수 없다. 한번 밑에 사주 볼까요? 이 경금과 을경합급을 하려고 하죠? 여기 을이 두 개가 있으니까 서로 합을 하려고 할거 아니에요. 이 을목과 이 을목이 경금과 합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갑목이 일주가 요 뒤에 요거 을목을 막아버려요. 그러면 요거 두 개가 합이 영위하겠죠? 이런 것은 합이 된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약이양합이 격위, 즉 전무쟁투. 자, 만약 둘러서 하나로 합하는데 자리를 가로막으면 쟁합이나 투합이 전혀 없을 것이다. 왜? 막아버리니까 다툼을 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주에 있어서 두 개의 을목이 경금과 합하나 갑목일간이 이를 가로막아버려서 이게 무난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고태희의 명조, 뭐 중국 사람 명조인가 봐요. 여전히 합살유관이라 복이 줄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 두개 서로 다투는 게 아니라 요것만 합이 되었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의 을목이 경금을 합하나 갑목일간 이를 막아서 말아서 뭐죠? 하나의 투합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둘로서 하나로 합하는데 자리를 가로막아서 쟁합이나 투안이 전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보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 부분에. 즉, 자리를 가로막아서 쟁합이나 투합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할게요. 없었다. 그 다음에 진화 가화를 보겠습니다. 진짜 화한 것과 가짜로 화한 겁니다. 진짜 화한 거, 진짜 천간합을 해서 화된 것과 가짜로 화한 거. 자, 진화는 천간에서 합이 이루어지고 지지에서 천간의 합 오행을 생하거나 지지의 천간의 합 오행과 같은 오행이 있어서 통근, 먼저 지지에 뿌리를 내린다고 했죠? 통근을 하면 합이 된 오행의 세력이 왕성해진다. 앞에서 나왔었죠? 일간에 합이 있어서 되는 요건이 이제 있었죠. 그래서 새로 생긴 오행이 그 계절에 태어나거나 그 다음에 지지에 삼합이나 반국이 있어서 이를 뒷받침하거나 그 다음에 창간에 그 오행이 있어서 비견이 있어서 도와주거나 그랬었죠. 그런 욕구를 갖춘다고 그랬었죠.
이때는 합이 제대로 성립된다고 하여 진짜 합이라는 의미에서 진화라고 한다. 참 진짜죠. 참된 화다. 그래서 즉 천간합도 원령을 얻고 아까 재계절 태어난다는 게그 말이에요. 자, 무게합파 화가 되었으면 뭐다? 사오미. 이 월의 원령이 뭐다? 여름이고, 예컨대 병신합수 수가 생겼다 그러면 해자축 그런 원령을 얻고 천간에 합파된 오행이 투출되어 있을 때만이 진압으로서 합의 작용력이 제대로 나타나며 또한 합파되는 오행으로 변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합파돼가지고 그 오행이 됐다고 하면 앞에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의 그 조건들을 다 갖춘 경우에만 합한 오행이 오행으로서의 제대로 성질을 띄어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지지에 천간합의 오행을 생하는 오행이 없고 천간의 합 오행과 같은 오행이 없으며 천간의 합 오행의 기운을 빼앗는 오행이 많은 경우는 즉 식상으로 빼버리는 오행이 있는 경우는 천간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다. 이때는 뭐다? 가와 가짜 합이라고 부른 것이다. 예컨대 천간합과 지지의 관계를 예를 든다면 을경 합화금이 되었더라도 지지의 인호술이 뭐예요? 화극금으로 금을 그글해 버리죠. 그러면은 화극금으로 돼 버리기 때문에 을경 합금이 어떻게 돼요? 제대로 힘을 못 쓰겠죠. 오히려 밑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유축이나, 그렇죠? 사유축이 있거나, 그 다음에 신유술, 방국이라든가 삼합, 사유축 이런 게 와야 되겠죠? 그런데 오히려 이를 극하는 인호술 화국이 와버리면, 화극금으로 그걸 받기 때문에 진압이 되기 힘들다 이야기죠? 인호술 삼합이 있거나, 사오미 방합으로 화국을 형성하면 천간합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뭐다? 합이 돼버린다. 그래서 즉 불안한 합으로서 합의 작용력을 상실하고 만다. 이거는 당연한 거죠. 이거는 뭐 굳이 인용 표시를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아, 그래도 일단 그 논리는 이해하시겠죠? 자, 화가 득진자 참된 것을 얻은 것은 다만지자죠. 다만 논화. 그러니까 화된 것이 참된 것을 얻은 것은 다만 화로서 논하되 화신 화된 그 신이죠. 화된 신화라는 것은 화된 오행이에요. 이렇게 목과 토금수 오행이 환 도리어죠. 도리어 오히려 도리어 유기반 화몇 가지의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화가 진정하게 성립됐으면 화로서 논하면 될 것이나 그 밖에도 알아야 할몇 가지가 있다. 도리어 뭐다? 도리어 또한 그마저 화신에는 또한 유기반 몇 가지의 알아야 될 그런 이야기가 있다. 그 말이죠. 자, 어떤 내용이냐면 화격의 성립 요건. 첫 번째, 일주가 합을 하였는데 그 변화된 오행이 월지의 오행과 일치할 때 화격이 성립한다.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예컨대 간목 일주가 기토와 합을 하여 토로 화하는데 월지에 뭐가 있어야 돼? 진술 충미가 있을 경우 그 오행이 일치하게 된 경우를 화격이라고 한다. 이러한 화격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자, 일간이 무력해 된다. 일간이 무력해 된다는 것은 일간이 강해버리면 어떻게? 일간이 나 잘난 맛에 절대 움직이지 않으면 화합격으로 따라갈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갑이 힘이 약해야 토로 따라간다. 내가 드세버리면 안 따라가요. 특히 일간은 뭐예요? 내가 제왕이에요. 모든 사주의 해석과 운영은 누굴 중심으로? 일간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쉽게 변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신강하면 다른 사람 말을 기울이지 않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화신. 변화된 화신이 사주에 유력해야 된다. 즉 힘이 있어야 된다. 밑에가 뭐가 있어야 돼요? 지지의 방국이라든가 삼합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아니면 천간에 같은 오행이 있거나 지지에서 뭐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자, 변화되는 신이 있는 경우 또는 합을 방해하는 경우 즉 일간이 인성에 의해 생조를 받거나 그렇죠? 생조를 받으면 인성에 의해서 생조를 받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비겁이 있어서 힘을 받는 경우는 화격이 성립하지 않는다. 일간이 힘을 받아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아까 1번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이런 경우도 가합격, 유사합격으로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격이 좀 떨어진다. 진짜 합격은 아니어도 가짜로 되기 때문에 좀 떨어진다 그 말이죠. 원주는 진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철전은 진토가 있을 것을 요건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 적천수입니다. 자, 원주를 한번 볼게요. 여, 가령 갑일주가 생어 사계 뭐예요? 끝계자죠. 끝계자는 뭐예요? 그 계절의 끝자락. 봄의 끝자락은 뭐예요? 진. 여름의 끝자락, 미. 가을의 끝자락, 술. 그 다음에 겨울의 끝자락, 해자축, 축이죠. 그래서 진술 축미를 말하는 거, 실은. 그네 개의 계절, 진술 축미월에 태어났거나, 그럼 뭐예요? 등령을 한 거죠, 월지에. 다만, 호단자죠? 다만, 우, 만난다. 위리, 기토. 만약에 기토를 하나 만나면,
재월 시상 합지. 자, 시상. 시간에 있는 것에서 합을 하고, 시상에서 합을 하고, 부루, 임계. 임계 갑을무. 임계 갑을무를 만나지 않으면, 만나지 않고, 부루 만나지 않고, 자, 토가 됐기 때문에 토국수. 토국수라든가 먹국토. 그걸 하는 게 생기면 안 되겠죠? 근데 왜 무토가 들었을까요? 무토? 무토를 만나지 않고, 이유일진자. 만약에 하나의 진토가 있으면, 이해내자죠? 곧 무엇이다. 뭐다? 위화득진. 그 화가 참된 것을 얻은 것이 된다. 즉, 진화가 된다. 그 말이죠? 우, 또 가령, 여, 병신합수. 자, 병신합수 그죠? 생어동월. 수는 뭐예요? 겨울이죠? 생어동월. 만약에 겨울철에 태어났다고 하면, 즉, 병신합수기 때문에 수가 겨울이니까 겨울철에 태어났다고 하면, 무게는 화죠. 화니까 뭐예요? 여름철이겠죠. 생어, 하월. 을경 뭐예요? 합경금이기 때문에 가을철이죠. 생어, 추월. 자, 새로 태어난 것에 등력을 한다는 거죠. 월지가 그 계절을 의미하는 거죠. 정임한목이죠. 그럼 뭐예요? 춘월이겠죠? 자, 정임한목이니까 봄. 생어, 춘월, 봄이고, 독자상합. 이런 경우는 홀로 스스로 상합할 수 있다. 서로 합을 할수 있다. 그 말이죠. 우, 또한 등용 이운지. 그리고 용을 만나면 이위 진화이라. 이것이 진참된 화이다. 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진토를 의미해요. 진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자, 기화의. 자, 이미 화했으면, 이미 화가 됐으면, 천간합에서 이미 화가 됐으면, 우, 또, 논, 화신. 화신으로 논한다. 화신을 논한다. 여, 가령, 갑기, 화토. 갑기, 화토에서, 토, 음한. 토가 음이고, 한. 차가우면, 여, 필요하다. 뭐가? 화기, 왕창. 화기가, 창왕이죠. 창하고 왕성한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화기가 창성하고 왕성함이 필요로 하며 토 태왕 만약에 토가 태왕 아주 왕하면 우또요 필요하다. 뭐 치수이제 수를 취하여 재성으로 삼고 수를 취하여 재성으로 삼고 모기관 목을 관으로 삼고 식상, 금을 식상으로 삼고, 수기소향, 그 향하는 바, 그 기소향, 그 향하는 바에 따라서, 그 향하는 바에 따라서, 논기휘기, 그 기쁘고 꺼려하는 바를 논한다. 그 맞아. 그 희기를 논한다. 재견갑을, 다시 갑목과 을목을 보게 되면, 역도, 부작, 뭐뭐 하지 않는다. 삼지 않는다. 뭐더라? 쟁합, 투합론. 다시, 갑목과 을목이 나타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쟁합, 투합으로 논의하지 않는다. 논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개, 대개, 진화의. 만약에 참된 화가 있으면, 참된 화가 되면, 대개 참된 화이다. 그 말이죠. 여, 가령, 열려. 열녀는 다 아시죠? 지조를 지키는 여인은 경으로 읽어야 될것 같아요. 다시갱자 고칠경자니까 남편 두 지아비를 고치지 않는다. 다시갱자는 아마 부사적인 의미니까 그러니까 두 남편을 고치지 않는다는 것은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 그 말이겠죠? 열녀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운우지 세운에서 1년마다 오는 그 세운에서 이를 만나더라도 갑을 만나더라도 개 한신야라 모두가 한신야라 한신인 까닭이다 한신 뭐죠? 할일 없는 신 한신 한심하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신은 한가한신자 한가한신이기 때문에 뭐 용신이라든가 기신 뭐 그런 것처럼 저기 좋은 역할을 하는 것과 나쁜 역할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뭐 있으나 마나한 그냥 한가로운 그러한 신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각주 내용이 뭔가 볼까요?
합계약은 쟁합이나 투합이 되지 않는다. 또한 각 계약도에서 갑이 뿌리가 있는 경우는 갑목이 화토로 변화하지 않으려 한다. 이건 앞에서 얘기했죠. 갑목 일주가 왕하면 화하기가 쉽지 않다.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이 있다. 그래서 이상으로 청간합의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